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윤호의 손맛, 받찢는 남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죄송합니다. 쌀을 직접 씻고 그리고 쌀을 물에 앉혀서 밥을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햇반이나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죠. 아울러 씻어진 쌀로 사갖고 오셔서 그냥 물만 넣으셔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간혹 또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 톳 안에다가 쌀을 넣으신 채 물을 넣어서 씻으시고 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밥통에 그 용기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기스가 나면 코팅이 벗어지는 일도 있으니까요. 아울러 물 높이랑 농도를 조절해서 쌀 밥을 할 때나 잡곡류의 밥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어제 우연찮게 찍게 됐는데 그 영상에 대한 밥 찢는 것에 대한 저의 노하우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일단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요, 됐네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윤호가 쌀 밥을 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절대 밥 하실 때 쌀을 이 전기밥솥 소재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여기다가 쌀을 씻지 마십시오. 코팅 다 벗어집니다. 이 일명 쌀 양지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다 쌀을 퍼와서 쌀을 씻고 쌀에 물을 안 치시고 물 농도를 조절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의 쌀 씻는 방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이 쌀을 받아왔죠? 이게 양이 많건 적건 간에 이 정도 해놓으시고요. 이건 뜨거운 물 말고요. 만약에 너무 찬물이다 싶으면 미지근 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주면 처음에 뿌연 물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쌀뜨물로 요리를 한다는데 첫 번째 물은 무조건 버리십시오. 이거 국물이니까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대시고 이 쌀 양지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우드로드로운 면 때문에 쌀의 마찰을 일으켜서 이렇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저 쌀 많이 씻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로 저는 찬물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하실 때는 추울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2번에 나온 이 뿌얀 물 있죠? 이 첫 번째 물은 버리시고 두 번째 물 하실 때는 물을 뿌얀 물이 나오지만 그때 받아 놓으셨다가 기름때 낀 후라이팬이나 생선찌개를 하실 때 쓰시면은 이 물이 비린내랑 기름때를 없애는 데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번인가 4번 이상을 이렇게 헹궈내세요. 쌀 아래 보일 만큼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한번 더 씻을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잡곡하고 콩을 씻을 때는요, 쌀하고 같이 씻으시지 마시고요. 쌀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씻으시고, 잡곡은 이렇게 빡빡 씻으시지 마시고요. 잡곡은 그냥 물에 넣으셔서 여러 번 헹궈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그릇에 갖고 오셔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다 이 쌀 양지기는 한번 마트 같은 데 가서 파시니까요. 이거 쌀 씻는 데 쓰시고요. 이렇게 쌀이 앉혀졌으면은 찬물을 넣으십시오. 이제 쌀 물 높이를 맞추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을 넣으셔서 하시는데 손이 크시거나 물 맞추기 애매하다 싶으시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어머니한테 배웠냐면은 이렇게 흔드셔서 평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손을 세워서 눕습니다. 누우셔서 손가락 요 한마디 있죠? 여기까지 뭐 쌀밥 할 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잡곡하고 콩밥을 하신다 싶으시면 이 정도 한 여기쯤 한 반마디 2분의 1 한마디에서 요 정도 높이 기준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쌀밥이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쌀밥을 하시다가 가끔 밥이 갑자기 누룽내가 가끔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식초 있죠? 식초 한 병을 톡 하고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이렇게 하셔서 밥통에 넣으셔서 맛있는 밥을 지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쌀 씻고 밥을 안 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쌀밥을 할 때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요. 콩밥이나 잡곡류 할 때는 이 정도 마디에서 이 정도 물 높이를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쌀하고 씻고 밥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쌀밥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손가락 한마디 부분만 하시면 쌀밥이 됩니다. 만약에 좀 더 꼬들꼬들한 밥을 원하시는 분이면요, 그 한마디에서 조금 더 약간 밑으로 내려서 조금 덜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물을 좀 더 넣으시게 되면은 진밥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곡류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검지손가락 한마디에서 2분의 1에서 조금 더 작은 양만큼의 물만 넣어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주로 가끔 제가 직접 이렇게 쌀을 안쳐서 밥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냄비밥까지는 못하더라도 밥솥에서 해가지고 쌀 안치고 물로 해서 이렇게 쌀밥을 해 먹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쌀밥 씻어서 쌀을 안치고 밥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안치시고요. 또 하나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면은 밥이 다 치사가 돼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1-2분 동안은 일단 냅두세요. 그냥 김 다 빠지고 난 후에 돼요. 그리고 보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치사가 끝났습니다 보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나오시면은 한 2분인가 3분 정도에 좀 뜸을 들였다가요, 뚜껑을 여셔서 밥주걱으로 밥을 한번 아래하고 위하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엎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뚜껑을 닫으셔서 해주시면요, 그 위에 밥하고 아래 밥하고 열기를 이렇게 번갈아가 이렇게 증기를 찌듯이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대신 남은 김 여분 있는 걸로 해서 쪄가지고 밥을 이제 좀 더 아랫밥과 윗밥과 차이 없이 맛있는 밥을 말아서 먹는 거니까요. 무조건 밥이 다 됐다고 그래서요, 밥 입을 먼저 퍼서 드시지 마시고요. 밥 다 되셨다 싶으시면은 한 2-3분 뜸들인 후에 밥통을 여셔서 밥주걱으로 한번 밥을 한번 휘 저어가면서 이제 뒤집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밥통을 덮으셔서 다시 한 2-3분 있다가 그거 나서 이제 밥을 드시면은 맛깔스러운 맛에 밥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참고로 잡곡밥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지손가락 한 마디에서 좀 더 더 물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끔 이제 서리태 검은콩이나 아니면은 완두콩 같은 경우는요, 전날 그 밥공기에다가 먹을만치에 콩을 넣으셨어요. 물을 넣으셔서 일단 씻으신 후에 밥공기 같은 데다가 먹을만치에 콩을 씻으신 콩을 넣으셔서 물을 좀 넣으신 후에요, 냉장고에다 잠깐 보관해 두십시오. 왜냐면 콩이 딱딱하니까 그거를 좀 더 불려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해놓고 다음날 이제 쌀을 씻고 서리태나 아니면은 녹두콩, 완두콩 같은 거 넣으시게 될 때는요, 그 콩 자체에서도 물이 나와요. 서리태 같은 거는 약간 보랏빛 물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완두콩도 약간 물이 잔여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게 왜 말 그대로 검은 콩물, 녹두 콩물, 완두 콩물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니까요. 물에다 같이 희석시켜서 같이 쟁여 놓으셔서 밥을 하시면은 아마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손맛 밥 짓는 남자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고슬고슬하고 맛깔스러운 본인 스스로 만든 맛있는 밥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밥 짓는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